네, 안녕하세요. 오픈랩 행사를 통하여 연구실 소개를 진행하게 된 연세대학교 김태국 교수님께서 지도하고 계시는 페로미 시스템 설계 연구실 석사과정 김덕영입니다. 저희 연구실의 지도 교수님은 RF 및 아날로그 회로 분야의 전문가이신 김태국 교수님이며 11명의 대학원생들과 AI 레이더 SoC, 밀리미터 웨이브, 회로 및 시모스 수신기 관련 3개의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실의 주요 연구 분야입니다. 우선 AI 제스처 인식 시스템, 근거리 고속 저전력 통신 시스템, 차량용 레이더 SoC, 무선 정밀 위치 인식 센서 외 기타 여러 응용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회로 및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한 핸드 제스처 인식을 위한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레이더는 대상의 위치, 거리, 속도 등을 파악하는 데에 그쳤다면 최근 인공지능 레이더, AI 레이더가 구글사를 중심으로 등장하면서 대상 그 자체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스처 인식 시스템의 응용 분야 및 기대 효과는 자동차, 게임기기, VR, AR, IoT, 보안,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시간 도메인 인공지능 레이더의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선 AI 제스처 인식 관련 저희 연구실의 연구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AI 레이더의 개념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트랜시버, 신호 처리 및 알고리즘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이 AI 레이더는 FMCW, 즉 주파수 변조된 신호를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방식의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를 통해 얻어지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제스처의 도플러 시프트를 감지하고 도플러 시프트에서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러한 제스처의 기능을 분류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구글의 AI 레이더인 솔리는 정적인 제스처를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FMCW 레이더를 사용한 도플러 시프트를 기반으로 함으로 동적 제스처만 인식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앞에 서로 각기 다른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그에 따른 레인지 도플러 이미지입니다. 서로 다른 동작 제스처를 취했을 때그 동작에 따른 레인지 도플러 이미지가 확실히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측에 정적 제스처의 경우 다른 정지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레인지 도플러 이미지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지 제스처는 도플러 시프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도플러 시프트를 이용한 레이더의 경우 정시 제스처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정적 제스처와 동적 제스처를 모두 인식하기 위해 타임 도메인 AI 레이더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타임 도메인 AI 레이더의 개념도입니다. 그림 좌측 하단에 임펄스 신호를 타겟에 쏘면 신호는 이와 같이 물체의 위치, 모양 및 각도에 따라 다른 파형으로 반사됩니다. 그리고 각 반사 지점에서 나오는 이러한 신호는 하나의 파형으로 중첩됩니다. 따라서 각 제스처에는 자체 파형이 있습니다. 정시 제스처의 경우 오른쪽 그래프에서 볼수 있듯이 서로 다른 쉐이프를 지니고 있으며 동작 제스처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했을 때 파형의 모양이 계속 바뀌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AI 학습 기법을 파형에 적용하고 각 제스처, 정적 제스처 및 동작 제스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각기 다른 제스처에 맞고 돌아온 펄스들은 제스처만의 웨이브폼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웨이브폼을 학습하고 분류하도록 AI 기술을 적용한다면 정지 제스처, 동작 제스처 모두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은 제한된 시간 영역 AI 레이더 시스템의 개념적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의 공유를
영상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마무리 지었습니다. 관련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 아날로그 및 RF 반도체 회로 분야 최고 권위지인 JSSC에 게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 대전에서 기업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전력 고속 통신 시스템입니다. VR 기기는 그 무게로 인해 배터리의 크기를 크게 사용하지 못하므로 저전력 동작이 요구됩니다. 게임기 같은 실시간 상호작용 및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압축을 못하거나 낮은 압축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어도 1Gbps급 통신방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전력 고속통신 시스템이 필요한데 기존의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5G 통신 시스템의 경우 이러한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실은 EMPPM이라는 변조 방식을 통해 28mW의 전력 소모 및 1.125Gbps의 저전력 고속 통신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이러한 응용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올해 2월 반도체 회로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ISCC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속적인 성과를 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차량용 77GHz 레이더 설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회로 설계가 구현에 버틀넥이 되고 있고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기존의 FMCW 레이더보다 성능 구현 면에서 좋은 펄스 타입의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관련 회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선 임펄스를 이용한 정밀 위치 인식 센서를 설계하였으며 새로운 샘플링 기법을 제안하여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해상도를 갖는 센서를 설계하였습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15년 ISCC 실크로드 어워드 및 삼성 휴먼테크 수상을 하였습니다. 앞선 연구의 기반이 되는 통신 시스템 내에는 여러 가지 아날로그 및 디지털 블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그림과 같은 저잡음 증폭기, 높은 선형성 및 광대역 증폭기, TDC 등의 데이터 컴퓨터, 고속 샘플링을 위한 샘플러, 믹서 등 다양한 아날로그 및 RF, 디지털 블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무공학관 509호에 위치한 저희 연구실의 모습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학생들에게 많은 칩 설계 기회가 주어지며 ADS,
케이던스, 소넷과 같은 툴을 사용하여 스케메릭, 레이아웃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단계인 IC 설계부터 측정을 위한 PCB 설계, 그리고 실험실에서 측정을 통해 설계한 회로의 성능을 검증하는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또한 연구에 필요한 시그널 제너레이터, 오실로스코프, 로직 어널라이저 등 측정에 필요한 다양한 측정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졸업생의 경우 대부분 반도체 제조 회사 내 회로 설계 부서에서 전공을 살려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실제 반도체 회사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툴을 이용하여 많은 테이블아웃 기회가 제공된과 동시에 그에 따라 칩 설계 엔지니어의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회로 및 시스템 설계를 함으로 기초 회로 이론, 전자 회로, 마이크로파 공학 등의 아날로그 RF 회로 관련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관심 있으신 학생들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이제 제가 그 이어서 그 테크니컬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연구실 중에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레이더를 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사용되는 그 레이더를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그 각광받는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이런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을 갖다가 이제 그 연구하는데 자율주행의 이제 필수적인 기술이 센서입니다. 센서와 AI가 결합돼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자율주행하면 라이다를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라이다가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CES 2018년도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나비아라는 회사가 자율주행 시연을 하겠다 광고를 이렇게 했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취소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라이다가 비가 오면 동작을 잘안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 그래서 그 테슬라의 그 앨런 머스크는 그 라이다를 안 쓰고 이미지 센서와 레이더만으로 이제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레이더를 좀더 개선을 해서 이렇게 비싼 라이다를 안 쓰고 자율주행을 할수 있도록 아니면 라이다를 같이 쓰더라도 조금 더그 레이더가 할수 있는 예를 들면 악천후라든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라이다나 그 이미지 센서를 쓸 수가 없는데 이 그때는 레이더만 의지해서 가야 되거든요. 뭐 그럴 때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레이더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는 뭐 이와 같이 이제 그 전방, 측방, 후방을 다볼수 있는데 특히 이 악천후 상황에서 볼수 있는 건 레이더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레이더는 이제 이게 결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의 위치랑 그 속도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대체하려고 하면은 라이다를 대체하려고 그러면 대상이 뭔지까지를 알아낼 수 있어야지. 예를 들어 사람이다 아니면 뭐 차다 차면은 승용차냐 트럭이냐 뭐 이런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야지 이제 라이다를 대체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거에 인공지능 기법을 도입하면 우리가 이제 그 대상을 알아낼 수 있는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어서 자율주행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MIT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이렇게 이제 최근의 연구들이 이렇게 대상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의 형태를 대충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이제 그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벽을 통과해서 보이는 것처럼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나 뭐 이런 것까지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좀 연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근데 자동차에서 쓰고 있는 거는 FMCW 레이더를 해가지고 대상의 속도와 위치밖에 알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 자동차에서도 쓸수 있는 인공지능 레이더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반 기술이 확충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연구를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존의 그 연구인데요. 솔이라는 데서 이제 학습 기반 레이더가 처음에 등장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스처 인식을 이제 할수 있는 첫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레이더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이 단점이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 제스처 인식인데 정제스처는 불가능하고 동작 제스처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저희들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동작,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든지 움직이는 사람이든지 둘다 이제
그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그 레이더를 개발해야지 이런 자율주행이 쓸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기에 되는 기반이 되는 기술이 뭐냐면 저희들은 이 시간 도면에서 그 파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간 도면에서 학습을 하면 대상의 그 정지라든지 그 움직임과 동작과 정지 모두 읽어낼 수 있다. 과거의 솔리레이더는 도플러 시프트를 사용했는데 도플러 시프트는 움직이는 그 대상만이 도플러 시프트를 내주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물체의 동작 개수를 그 동작 개수만 인식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들은 그 파형 자체를 학습하면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그 파형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상을 인지할 수 있는 연구를 했고 이와 같이 논문에 이제 그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에 맞고 들어오는 걸 가지고 인식을 하면 주먹 가위바위보를 되게 정밀하게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 기술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신호를 송신기에서 쏘면은 수신기에서 맞고 들어오는데 맞고 돌아오는 여러 가지의 파가 슈퍼포지션이 돼가지고 새로운 파형을 이렇게 그 형성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독특한 파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독특한 파형은 제스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학습을 하면 가위바위보를 이 파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습을 하면 무슨 모양인지를 알수 있는 거죠. 이런 방법을 적용을 하면 똑같이 이제 자동차 레일에 적용을 하면 이게 사람이다, 소형차다, 대형차다, 아니면 걸어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를 그 일본의 VLSI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구글에서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되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정지 수처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아 이거를 좀그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정지 수처랑 동작 개수를 모두 할 수가 있었죠. 이게 이제 가능했던 게 예, 그 구글은 어떻게 했냐면 구글은 자기네들 소프트웨어를 제일 잘하니까 하드웨어를 인피니온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인피니온은 소프트웨어 하나도 모르고 인피니온은 하드웨어만 레이더만 개발해줬습니다. FMCW를 레이더를 개발해주고 구글은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올려가지고 개발했죠. 근데 저희들은 이거를 소프트웨어에 맞는 하드웨어를 독자적으로 개발했고요.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구축해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그칩 설계하는 연구소이지만 AI를 직접 구현을 다 해가지고 제이처 인식하는 레이더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둘다 개발할 수 있는 특별히 하드웨어 입장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했을 때 이런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하드웨어냐 조금 말씀드리면 그 지금 이제 시간 도면에서 그 데이터를 읽어드리지 못하는 게 이제 스피드의 문제인데 그 스피드를 빠르게 샘플링을 하다 보면 이제 ADC가 되게 스피드가 빨라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저희들은 그 아이디어를 내서 고속으로 샘플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 이제 그 연구는 저희들이 이제 그 최고의 학회에도 발표를 했고 이게 특허도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핵심 기술이 뭐냐? 이제 저희들이 펄스를 사용해서 그 레이더를 만드는데 이렇게 펄스는 쏘고 쉬고 쏘고 쉬는 기간이 있으니까 펄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데드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펄스가 존재하는 구간에서 고속으로 샘플링한 후에 이거를 이 데드 타임에서 쉬는 시간에 느린 저속의 시그널로 바꿔놓으면 이 데이터의 정보를 하나도 잃지 않은 채로 이 고속의 시그널을 우리가 저속의 ADC를 갖고도 샘플링할 수 있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그 800배 정도 느린 시그널로 만들 수 있어가지고 그 고속의 그 펄스 신호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 이렇게 신호를 그 탑패서를 병렬로 쫙 둬가지고 여기다가 시간이 그 신호가 들어올 때그 데이터를 샘플해서 저장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S1위치가 신호를 들어오면 거기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 위치 들어오면 또 저장하고. 또 저장하고, 그래서 그 신호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고속의 샘플링을 이용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캐패터에 쫘르륵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데드 타임에 그거를 하나씩 느린 익스텐션 스위치를 사용해서 느린 시그널로 바꿔가지고 하나씩 키면서 그 신호를 느린 시그널로 변해놓는 이 회로를 이용해서 이거를 우리가 시간 확장 샘플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게 빨리 끝내라는 게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신호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원을 잘 했고요. 복원을 잘 했고,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레이더를 다 구현했습니다. 아까 이제 동작하는 것처럼 이제 저희들 장 동작하는데, 이 과제가 이제 직영부에서 한 5억 정도를 받아서 8년 동안 진행하는 과제인데 제가 한 중간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연구를 더 진행해서 이렇게 대상이 사람이다, 차다, 또 이렇게
아니면 나무다 이런 것들을 인식해가지고 자율주행을 앞당길 수 있는 레이더를 개발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